그래서 따라와서 공 따라와서. 치는 순간 뗐다가 누르는 힘을 하면은 때리는 힘이 더 세져. 아, 그냥 꺾은 상태에서 압스윙만 누르는 게 그거보다 아니라 따라왔다가 하나, 둘. 순간 딱 임팩트를 살려야 네. 되니까 빠르게. 네. 안녕하세요. 면드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1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야. 코치님, 요즘에 네. 레슨자분들이 가장 질문하시는 거 많았어요. 뭐죠?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일단은 푸싱도 네. 그렇고, 푸싱. 이제 클리어 네. 세게 치는 법, 네. 아니면은 스매싱, 아니면 네. 또 이제 자세, 뒤에 자세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네.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근데 또 한 번에 많이 하면 또 콘텐츠가 또 이제 많이 이제 휘달리니까 네. 오늘은 푸시 빨리 하는 거 그것만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빨리 하는 거. 제가 이제 레슨 할 때 보면은 스텝을 이제 왼발 오른발로 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제 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공이 높은 푸싱으로만 많이 연습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이 낮을 때 왼발 오른발로 나가는 것보다 네. 오른발을 먼저 사용하는 게 더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오른발. 오른발부터 출발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이드 스텝으로 나가는 스텝을 해야 이제 안정적이게 빠르게 나가는데 여기서 짚고 왼발 오른발 나가게 되면 조금 늦어져요. 아, 그래서 오른발부터 나가는 습관을 들이면은 부드럽게 아마 누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백쪽은 어떻게 갈까요? 백쪽은 네. 똑같아요. 왼발 오른발. 네. 왼발 할 때 그 대신 팔이 네. 먼저 앞에 나가 있어야 오른발 때 누를 수가 있는데 네. 왼발 오른발 닿을 때 뒷스윙 나갔다가 스윙하면은 아마 밀릴 거예요. 아. 그래서 항상 팔 먼저 갔다가 발 닿을 때 손목을 누워요. 아, 팔이 먼저 나가야 되는군요. 팔을 마지막에 피신 경우인데 그러면은 네트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손목 쓸 공간이 없어요. 아. 그래서 항상 거리 조절. 팔부터 나가게 되면 발을 조금만 나갈 수 있는데 팔을 나중에 피니까 계속 팔이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아. 그럼 포핸드 칠 때도 팔을 뻗어서 나가요? 그렇죠. 항상 포핸드부터 아. 눌러야 되는데 네. 너무 위에서 들고 오면은 네. 공은 여기 있는데 라켓은 여기 있어요. 아. 그래서 셔틀 위치에 맞춰서 네.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왼팔은 또 위치를 많이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왼팔 위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팔은 네. 밖으로 빼줘요. 중심 아. 잡아야 되는데 네? 딸려오면 밖으로. 네. 하나, 둘, 셋. 아, 딸려오면 안 되고 네. 반대쪽으로? 중심. 아, 백쪽도 마찬가지. 네. 백쪽도 왼팔을 네. 뒤로 빼주셔야 돼요. 뒤에 빼서. 푸시를 좀 강하게 또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강하게. 어떻게 이게 네. 손목을 꺾고 누르는 건 좋은데 네. 너무 꺾고 누르는 힘만 있으면 힘이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와서 공 치는 순간 뗐다가 누르는 힘을 하면은 때리는 힘이 더 세져. 아, 그냥 꺾은 상태에서 압스윙만 누르는 게 아니라 따라왔다가 하나, 둘. 순간 딱 임팩트를 살려야 되니까 빠르게. 발 들 때 손목 뒤로 빼고 발 누르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닫고 뒷스윙, 앞스윙이 아니라 오른발 들었을 때 뺐다가 앞스윙. 아, 그러면 오른발 마지막 디디면서 스윙이 나가줘야 정답인 거죠? 그렇죠. 빼서 나 둘. 알겠습니다. 그러면 푸시 한번 배우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빨리 가는 거. 네. 빨리 나갈 때 점프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금방 떨어지잖아요 셔틀이. 그래서 오른발부터 나가줘. 오른발부터 나가서 빠르게. 다시 자세 좀 낮춰서. 자세야 쓰지 말고 팔 먼저 마중 나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발도 같이 스텝 맞춰서 따다당 하나 둘 셋. 근데 만약에 왼발 오른발 나갈 때도 여기서 점프하고 나가면은 늦거든요. 점프할 시간에 공 오면은 바로 오른발부터 나가서 빠르게 스텝을 밟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잡고 나가기에는 스텝이 안 맞으니까 왼발 오른발도 왼발을 앞으로 나가는 스텝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왼발 때 위로 뜨는 스텝 하면은 아마 푸싱이 많이 걸릴 거예요. 조금 숨이 안 쉬어지네요. 네. 백핸드는 항상 먼저 가야 돼요. 팔이. 나 그러면은 발이 조금만 나가야 돼. 근데 마지막에 피게 되면은 몸도 많이 들어오고 팔도 위로 쓰게 돼. 몸이 많이 들어오면은 안 좋은 게 있는 거 같아요. 치고 끝이에요. 반대
반대 못 가고 뒷사람도 지금 봐야 될 공간이 엄청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몸을 좀... 네, 팔 먼저 가서 가볍게 누르고 반대도 내가 갈 수 있도록. 이거 끝이 되는 거죠? 아, 네. 기다렸다가 짧게. 손목을 미리 꺾고 누르는 것만 하면은 손목 스윙은 잘 되는데 스윙이 너무 커져요. 기다렸다 뺐다가 스윙. 기다렸다 한순간에 빼고 눌러줘야 돼요. 그 대신 발 닿고 나서 빼는 게 아니라 뺐다가 오른발 닿을 때는 앞스윙이 나와야죠. 저 연기 동작 한번 생각나 네. 하나, 둘, 셋. 기다렸다가 누르고. 팔 먼저 가고, 킥. 팔 먼저 가고, 킥. 하나, 둘. 몸 자체가 위로 뜨는 스텝 말고 걷는다 생각하고 부드럽게 나가야 돼요. 그냥 바운스 없이 가야 되는데 너무 위로 뜨는 스텝 하면 안 돼요. 공격이라 해도 부드럽게 갔다가 부드럽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스텝이 있어야 또 투구도 잘 가니까. 그렇죠. 그래야 내가 정확한 위치에 공을 보고 누를 수가 있는데 너무 위로 뛰면은 아까 말 타점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타점이랑 치는 방법 아니면 스텝 둘 중에 굳이 이게 더 중요하다 뽑는다면 뭐가 중요하다? 이거 치는 거랑 치는 거랑 다리 스텝 치는 거 치는 게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배드민턴은 팔이랑 발 운동이잖아요. 뭐가 중요하다는 말을 그렇죠. 그게 다 중요해서 네. 스텝도 중요한데 근데 오히려 스텝이 더 중요한 게 스텝이 더 어려우니까 스텝만 되더라도 공 맞추는 건 언젠간 돼요. 근데 공 맞추는 건 되더라도 스텝이 엉망이면 아마 게임 운영하기 아마 힘들 거예요. 들으셨죠? 멋있는 점프 스매시, 백클리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이런 또 기본 스트로 이런 게 돼야 또 멋있는 스매싱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바쁘석에서 키보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나와서 레슨 받고 레슨 주세요, 여러분들. 네. 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도 전민 코치님과 원포인트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뭔가요, 코치님? 오늘은 이제 서비스를 넣고 왼쪽 공이 왔을 때 처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서브 방향이 어디죠? 리시브 방향이? 서브. 오른쪽에서 서비스를 넣어서 잡고 왼쪽 편에 왔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네. 서비스를 넣고 네. 잡고 왼쪽에 있는 공을 포핸드로 잡으려고 하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뒤에 사람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비스를 받는 순간 분명히 드라이브를 걸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공이 떠오는 게 아니어서 무리하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떠버려요. 그래서 항상 넣고 바로 백으로 끊는 거. 백으로 끊는 거. 이 서브 놓고 두 발 딱 잡아주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코치님? 서비스를 넣고 그냥 안 네. 잡아버리면은 네. 차고 나가는 게 아마 느려져요. 근데 카메라를 벗어나시는. 아, 네. 아, 방송인이세요, 거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여기 현장에 그대로 이런 것도 신경 다 쓰시나봐요, 이제 방송하시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발 잡아주는 게. 서비스를 넣고 나서 네. 스텝 있어요. 넣고 잡고 반대편에 있는 공은 두 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른발로만. 오른발로만 나가는 거. 나간다. 네. 이 타구 할 때 이 방법은 어떻게 타고 해야 될까요? 이걸. 푸시로 해야 레슨할 때 보면은 서비스를 네. 넣고 잡았잖아요. 네. 근데 푸싱이 네. 드라이브가 생각보다 빠르고 낮게 와요. 네. 그래서 몸이 앞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팔이 여기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서비스 넣고 잡았으면은 공이 빠르고 낮게 오니까 옆으로 나가야 돼. 공에 맞춰서 옆으로 끊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에서 끝내는 걸. 아, 이것도 그럼 짧게 스윙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첫 번째 걸고 이거는 그냥 네. 빠르게 오는 공을 공격으로 전환해주기 위해서 그냥 끊어주고 두 번째 공에서 끝내려고 해야 돼. 여기서 무리하게 세게 밀어도 어차피 공이 세기 때문에 밀리거나 아니면 공이 떠요. 그럼 이걸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한 빌드업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코치님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면서 네. 설명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실게요. 네. 자. 자, 항상 서비스 넣고 나서 넣고. 무리하게 잡지 말고 백으로. 아, 무리하게 안 하고 딱. 네. 네. 좀 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네. 공이 떴을 때. 하나, 둘. 아, 근데 이거는 눌러서. 거의 대부분 네. 그냥 80%를 백으로 친다 생각해. 아. 넣고 무리하게 잡으면 허리도 아프시니까. 아. 그리고 서비스 받는 사람도 확실히 쭉 밀어야 돼. 쭉 밀어서. 아. 게임처럼. 하나, 둘. 아. 이거는 분명히 다 네. 게임 때는 지금 아까는 살살 줬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가는데 게임 아, 때 네. 누가 이렇게 부응 안 쳐주는 지금처럼 빠른 공을 이렇게 백으로 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여기서 만약에 스윙이 커져버리면은 네. 밀려서 공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때려버리겠죠. 아. 전위에서 항상 스윙 짧게 걸고 보고 아. 잡고 바로 그렇죠. 밀린 거를 끊는 거예요. 아, 근데 그 공이 거. 떠버리면 안 돼. 백 쪽에서. 아, 떨군다는 그렇죠. 빠르게 온 공을 중간에서 네. 끊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음 코드 쳐봐도 돼요? 네. 네. 다음 코드 한번. 제가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시합처럼. 하나, 둘, 셋. 오, 이...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되네. 와. 조금만. 진짜 게임한다 생각하고. 게임한다고? 같은 거 있을까요, 호수님? 일단은 넣고 네. 잡았잖아요. 네. 지금 서비스 받는 사람이 무조건 왼쪽으로만 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잡은 다음에 만약 오른쪽으로면은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넣고 무조건 왼쪽으로 가버리면은 아. 엄청 그냥 오른쪽 짧게 오는 공도 못 나가요. 아. 미리 가버려서. 아. 그래서 항상 멈췄다 공 오는 거 보고 빠르게 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코치님이 지금 백쪽을 준비하는데 제가 포핸드로 몰래 말 없이 한번 줘볼게요. 네. 혹시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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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이거 어떻게 치는 겁니까? 백핸드로. 잡고 네. 공 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 잡고 아. 공 보고 나가. 아, 다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와,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몰카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몰카 실패. 와, 네. 한 번 더. 네. 자, 랜덤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교수님. 네. 하나, 둘, 아, 셋. 셋. 둘 하고 둘 끝이 아니라 네? 둘, 셋. 둘, 셋까지. 그리고 공 오른쪽을 와도 오른발 잡고 바로 때리고. 포인트. 아. 야, 감사합니다. 서브 리시브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브 리시브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서비스 넣고잖아요. 이별 앞에. 아, 알겠어요. 네, 서브 넣고 다음 동작이 안 돼서 이렇게 쉽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위에서는 스윙도 크면 안 되고 스윙을 딱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넣고 멈춰서 공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가든지 왼쪽으로 나가든지 스텝도 많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발, 두 발. 한 발. 아니면은 그냥 바로 점프해서 끊는 거예요. 아. 아니면은 올리지 말고 최대한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 아, 왜냐면 이 공 안 끝내도 네. 이 사람이 올려주면은 뒷사람이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항상 초구 네. 받는 것도 그렇고 서비스 넣고 나서도 그렇고 공격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브를 하고 나서 이 두 발 잡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그래야 아. 좌우로 뛸 수 있으니까. 게임할 때 전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스윙도 짧게 가야 되고 네. 상대방이 길게 친 거를 중간에서 끊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게임 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후위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스매시 이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서브 놓고 숨어있지 않고 적극적인 이제 이렇게 플레이로
게임을 좀 유리하게 푸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오케이. 근데 코치님, 그 마지막으로 스매시가 잘 안 맞는다고 찡찡대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강하게 독하게 맨날 착한 척 하시느라 이미지 관리 하시느라 독설을 안 하시는데 네? 허심탄회하게 우리 네,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코치님? 오늘은 스매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민 코치님의 스매싱 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시님? 일단은, 원포인트 레슨이니까, 네. 확실히, 세게 때리려면은, 허리가 돌아오는 힘도 필요하거든요? 허리요? 그냥 팔로만 네. 크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네. 1번 자세는 항상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네. 골반이 한 번에 빠르게 돌아와요. 골반. 스윙 팔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거의 대부분, 팔이 미리 벌어지고 때리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 공이 뜨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천천히 보면은 끝까지 앞에 따라와서 공을 앞에 두고 여기 손목을 써야 돼. 아. 뒤에서부터 팔이 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따라와서 손목 누르고 그대로 떨어진다. 아. 그래서 그럼, 허리도 돌아와요. 아. 지금 여기 보고 있잖아요. 반, 그 상태에서 정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만 치는 게 아니라 까치발 돌아오면서 골반이 내 정면을 볼 수 있게. 여기를 보는 이유가 있나요? 준비할 때? 어깨를 틀었을 때, 틀었을 때 내 몸이 이쪽을 보게끔만 틀어야 되는데 더 많이 틀어도 안 돼. 아, 더 많이 틀면 안 되고 딱 오른쪽만 볼 수 있게 허리 쓰려고 그런 거죠? 허리 쓰려고 네, 어깨를 아, 틀어야 틀어요? 그만큼 감는 게 있는데 얘도 안 만약에 안 열면은 스매싱도 약해져요. 아, 진짜요? 아. 열고 돌려서 골반 힘 돌아오면서 손목 손목으로 눌러서 내려온다. 손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시면 안 돼. 안, 그게 안 되고. 아, 근데 라켓 면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꺾이네요. 라켓이. 라켓 이렇게 잡을 때도 네. 이제 라켓 잘못 잡으신 분들은 네. 거의 초보자분들이 이제 평평하게 잡고 이렇게 치시는데. 아, 이런 애, 이런 애 어딨어요? 아, 진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시죠? 왜 그분들을 왜 욕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고쳐드리려고. 아, 그러려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네. 기만하는 명이 아닙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한번 해보세요. 눕힌 상태에서 잡지 말고, 네. 세운 상태에서 악수하듯이 잡은 다음에, 네. 이렇게 치면은 깎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면을 틀어서 손목을 쓰는 연습부터 이게 부드러워야 스매싱도 센데 네. 라켓부터 잘못 잡고 손목을 써버리면은 네. 손목도 다치고 아. 세게 안 가요. 아. 그래서 라켓 정확하게 잡고 위에서 손목 운동하기 힘드시면은 그냥 앞에서 틀고 부드럽게 이 정도도 되니까 점점 넓혀가는 손목 운동을 해야 아. 부드럽게 스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스윙 자세도 뿐만 아니라 이거 손목 운동도 해야 좋아지겠네요. 네. 손목 운동 안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만약에 라켓도 잘 잡으시고 손목도 잘 쓰시면은 괜찮은데 네. 나중에 이제 오래오래 배드민턴 치시고 싶으면 네. 라켓 정확하게 잡고 해야 더 네. 빨리 늘고 부상도 적을 거예요. 아, 들으셨죠 여러분들? 손목 운동 꼭 해야겠네요. 네. 아, 네. 그리고 또 다리.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리는 항상 네. 오른발 뒤로 갈 때 네. 팔꿈치 땡기고 네. 돌리고 나서 왼발 닿아야 돼요. 아, 그리고 오른 아셈볼 빈다. 근데 이제 아. 미리 팔 닿고 밟아가시는 분도 있고 스매싱은 진짜 한 순간에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 올 때까지 따라가서 오른발을 짚은 상태에서 허리가 돌아와요. 근데 막 왼발의 중심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항상 오른발의 중심이 가서 넘어오는 힘. 아. 이 왼발이 항상 이렇게 떼어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아니 그 왼발 무조건 안 떼어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치기 위해서는 오른발이 중심이 잘 잡혀야 좋겠어요. 오른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네. 빨리 감아서 앞으로 중심이 앞으로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뒤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치고 나서 네. 중심이 앞으로 가야 또 드라이브 연결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런 또 비밀이 있었군요. 네, 발이 네. 중요한 거는 항상 그 다음 네. 공을 빠르게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정해지니까 아, 중요하고. 왼발도 중요하고 네? 스텝도 중요하고,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손목도 중요하고 스매싱을 아, 다 중요하네요. 네, 그럼 종합해서 종합 선물 세트로 제가 오늘 10번 몇 번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네.
설명 한번 네, 간단하게. 처음에 제가 이제 당겼을 때 상체가 반대편 몰아 있잖아요. 잡은 상태에서 골반 돌아오면서 정면을 볼 수 있게. 오른쪽에 있던 게 정면을 볼 수 있게. 아, 정면도. 와. 돌아오면서 와. 골반 돌아오고 맞을 때 손목을 항상 내 앞에서 팔이 미리 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끌고 와서 손목을 쓰고 내려오는 거. 쓰고 내려온다. 아. 팔 미리 펴지면 안 돼. 아. 아, 한 번 더. 와. 네. 이게 내려 꽂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내려 꽂으려면은 손목은 항상 공이 팔을 폈을 때 내가 맞는 지금 공 있죠, 위치. 그 위치까지 기다렸다가 스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엄청 위에 있을 때 미리 돌리려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빨리 가더라도 내가 맞는 타점까지 기다렸다가 스윙을 빠르게 해야 타점이 자 타점까지 기다려야 손목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너무 느리게 스윙해도 밀리잖아요. 근데 너무 또 빨리 스윙해도 잘 안 맞아. 네. 항상 내 팔 폈을 때 맞는 손목 맞는 위치. 네. 와. 아, 예. 근데 코치님, 그 마지막으로 스매시가 잘 안 맞는다고 찡찡대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강하게 독하게 맨날 착한 척 하시느라 이미지 관리하시느라 독설 안 하시는데 네? 허심탄회하게 우리 네,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스매싱이 안 되면은 거울. 거울 보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잘 치나요? 못생긴 사람 못 치나요? 아니, 얼굴 보지 말고. 네. 아, 스윙을 말하는 거죠? 아. 제일 나빠요. 아, 예. 네. 선동이 안 먹히네요, 이 사람이 지금. 네. 선동이 안 먹히는 유일한 사람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봐라. 예, 네, 또. 손목 운동을 해라. 손목 운동, 아까 그거, 손목 운동. 알겠습니다. 손목 운동과 거울을 보고 네, 얼굴을 잘 관리해라 이건가요? 네. 제대로 하고 점점 이제 스윙 연습까지 하고 발까지 차근차근 가야지 한 네.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아. 조금 아, 이게 뭔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 한번 이거 이제 너무 망가진다. 아 망가진다고. 아 또 갑자기 춤을 추길래 저는 무슨 방송이나 했습니다. 네. 된다. 여러분들 천천히 차근차근 네. 하나씩 마스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변드리입니다. 오늘도 장면코치님과 원포인트 레슨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건 클리어입니다. 코치님. 네. 클리어가 이제 여복은 클리어 싸움이다 라고 할 정도로 동인 게임에선 클리어가 중요한데 클리어가 짧아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클리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리어를 잘 치려면 일단은 손목 힘이랑 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각 잡아놓고 손목을 뒤에서 위로 뻗는 손목을 무조건 잘해야 돼. 이게 팔로 그어서 치는 게 아니라 항상 허리 돌아오면서 클리어를 쳐야 스윙이 작게 나가도 멀리 나가는데 클리어 세게 치려고 어깨가 내려가면은 더 밀리게 돼. 뒤에서 맞기 때문에 밀려. 그래서 돌려서 팔꿈치 펴지면서 손목. 팔꿈치 펴지면서 손목. 돌려놓고 따라왔죠. 이 상태에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잡아놓고 잘 돌렸으면은 이게 펴지는 거야, 팔꿈치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손목을 쓰고 나서 내려오는 거지. 팔 내리지 말고 위로 올려야 돼. 위로. 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친 다음에. 친 다음에 항상 클리어 세게 치려면 이제 오른발 잘 잡고 돌려서 치고 오른발 앞으로. 치는 순간 왼발 잡고 오른발 올 수 있도록. 스텝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텝은 네.
오른발 잡고 오른발. 오른발 잡고 오른발. 다시 사이드스텝. 사이드스텝. 뒤에 나갈 때 콩콩콩 나가지 말고 네. 클리어를 빠르게 나가려면 스텝도 중요하잖아요. 네. 바닥에서 걷는다 생각하고 오른발부터 나가서 자연 스텝으로. 사이드스텝. 사이드스텝으로. 그리고 스윙하고 중심 뒤로 뒤로 떨어지면 안 돼, 절대. 밀리더라도 허리가 들어오면서 오른발 앞으로 들어있어요. 맞고. 그럼 클리어가 왜 밀릴까요? 거의 다 많이 밀리잖아요. 허리가 팔꿈치를 옆으로 당겨서 나가야 안 밀리는데 그대로 젖혀져서. 아, 그래도 맞아요. 그러면은 밀려서 치는 거예요. 아. 허리 만약에 나갈 때 허리만 틀어도 자세 낮추면서 나갈 수 있는데 네. 허리를 안 틀면은 허리가 그냥 그대로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목 각도가 이거밖에 안 나. 아, 앞으로 나가서 지금밖에. 어, 코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드리븐 클리어와 하이 클리어가 있잖아요, 종류에. 뭐와 달라요? 어떻게 쳐야 하이 클리어고 어떻게 쳐야 드리븐 클리어일까요? 드리븐 클리어는 이제 스매싱이랑 클리어를 섞었다고 생각하면 됐어. 아, 그럼 맞는 타점이? 아니요, 네. 맞는 타점은 똑같은데 네. 네. 공을 밀어서 치는 밀어서 거 아니면은 높고 길게 보내서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랑 아니면은 내가 공격식으로 클리어를 치고 공격으로 전환하는 게 있어요. 밀렸을 때나 그냥 내가 클리어를 높고 길게 쳐서 자세를 이제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이 클리어. 아, 만약에 밀렸을 때는 하이 클리어. 아니면 내가 찬스 볼에 있을 때는 드롭도 되고 스매싱도 되지만 한 번쯤은 드리븐 클리어를 쳐서 상대방이 밀릴 수 있게. 한 번 더 밀리게 하고 두 번째 공을 끝낼 수 있도록. 야, 알겠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시범 보이시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어, 이 하이 클리어인가요? 네. 하이 클리어는 자세 잡고 팔꿈치 위로. 팔꿈치 위로 가야 높고 길게 갈 수가 있어요. 접어서 팔꿈치 안 펴고 가면은 낮게밖에 안 잡아놓고 팔 위로 뻗어야 돼. 위로. 팔 위로. 위로. 와. 와. 드리븐 클리어는 잡아서 밑으로. 와. 상대방이 밀리게 하려면은 힘껏 치는 게 아니라 힘 푼 상태에서 빠르게 가나야 상대방이 밀리는데 세게 스매싱 자세로 가버리면은 상대방이 아마 뒤에 준비 많이 할 거예요. 오. 힘 풀고 있다가 빠르게 감는 거예요. 오. 힘 풀고 상대방 앞으로 온다 싶으면은 끊어서 뒤로 밀리기. 코치님 질문 있습니다. 잘못된 예 한번 보여주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밀렸을 때. 밀렸을 가정에서. 때? 밀렸을 때 허리 안 틀고 가면은 이게 또 잘 치시는 분은 잘 치는데 허리 분명히 다쳐요. 허리 틀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 더 낮게 주셔도 돼요. 이렇게 나갔을 때. 허리 틀었을 때는. 이렇게 나가면은 뒤로 밀려나죠. 치고 나서도. 그러면은 안 좋은 예. 허리만 틀고 점프. 아, 틀고. 한 번 더. 발 안 바꿔서 밀렸을 때는 그냥 발 바꾸지 말고. 아. 허리 틀고. 그냥 허리만 틀고. 아. 끊어서 쳐야겠죠? 스윙 다 나오면 돼. 밀렸다 싶으면 바로. 오. 허리 틀고 점프. 와, 야. 질문 있습니다, 고수님. 네. 클리어 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아, 딱 수비 준비 이렇게. 잠깐만. 클리어 치고는 항상. 클리어 쳤다는 거는 수비를 한다는 뜻이니까 항상 네. 자세를 낮춰서 앞에도 올 수도 있고 다시 클리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수비 준비를 해야 돼요. 수비 준비. 라켓을 들어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낮춰야 돼. 배꼽 가린다 생각하고 라켓이 배꼽을 네. 지켜야지. 네. 한 번 더. 하고 오른발 잡고 공 왔을 때 잡는 거. 양발. 그냥 하나 둘 이게 아니라 클리어 네. 쳤으면은 내가 친 거를 보면서 공 칠 타이밍에 양발 잡고. 아,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클리어 때문에 고통받는 동호인분들에게 독설 한번. 그때도 뭐 착한 척 하시나 좀 독설 안 하셨는데 오늘은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욕이 안 나는데 지금. 욕 안 해도 돼요. 독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입마드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오빠가 잘하면서 왜 저한테?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좋게 해주세요. 아, 일단은 클리어 칠 때 허리만 잘 사용해도 멀리 갈 수 있으니까 팔로만 치시면 안 돼요. 허리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질문이 또 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네. 그냥 적어서 쳐주세요. 아, 질문이. 적어서. 키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커진 것 같은데. 네. 우유 드시나요? 아유, 많이 줄으셨어요. 네. 네. 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수님? 키 크려면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라면은 많이 먹었거든요. 야, 알겠습니다. 야, 이거 아, 네, 아니, 댓글에 악플 좀 가겠는데. 아니, 부모님 다 작아요. 근데 저만 유별나게 커요. 아, 그러면 타고난 거다? 운동에서 본 것 같아요, 운동에서. 그럼 저는 공부 안 했는데. 저는 운동했는데. 그거는 유전이요? 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유밖에 안 했는데. 네. 자, 많은 악플님들, 동민꽃신님에게 많은 악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됐어.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됐어요. 끝났다. 혹시 모르니까 카톡 나중에 금요일쯤에. 못해. 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